자, 첫 번째. 사만다 이거 맞죠? 사만다로 시작하는 거. 자, 사만다는 is a perfect friend. 완벽한 친구입니다. She always support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S나 ES 붙어 있죠. 항상 지지를 한대 그녀의 친구들을. 이라고 앨리스가 what about me? 나에 대해 썼습니다. 그럼 내가 의미하는 건 나는 사만다가 되겠죠. 다음. I was so shocked. 자,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모든 동사는 감정 유발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 따라서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면 얘는 ing로 적어주는, 능동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그 감정을 느끼는 거면 과거 분사로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충격을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쪽지, 앨리스의 쪽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I was shocked가 되는 거겠지. 언제 내가 충격을 받았냐면, I read this.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Was she really talking about me? 그녀가 정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I couldn't believe.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Anyone. 여기 뒤에는 대절이 생략됐겠죠? 왜? 동사 뒷자리에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기 위해선 접속사가 필요한데, 동사 뒤에 알맞은 접속사는 웬만하면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생략 가능한 건 that밖에 없죠. 자, 나는 뭐를 믿을 수 없었냐면, 누구도, 누가 would write. 그렇게 썼다는 such a positive thing.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such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냐면, 기본적인 형용사와 관사의 어순 상태는 관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지, 그치? 관사라고 하는 건 어나, 언이나, 덜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요 such라고 하는 아이가 형용사로 쓰이려면, such를 쓰고 뒤에 어나 언을 붙이고 셀수 있는 명사에 단수 명사를 적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뒤에 복수 명사가 온다면 어나 언을 빼버리고 그 뒤에 복수 명사 적어주면 되겠죠. 이해 갔나요? 자, such a. 그렇게 긍정적인 것을 나에 관해서 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앨리스가. 우리는 have had a lot of arguments. 많은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since 나왔습니다. 우리 since가 나오고 완료 시제가 나오면 이거한 이래로 주어가 동사에 왔다란 뜻이거든. We became friends. 우리가 친구가 된 이래로 수많은 논쟁을 거쳐왔대. 자,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since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가 온거 맞지만요. since 뒤에는 무조건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이는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 현재 완료 쓰이지 않아요. 왜? 얘는 뭐냐? since 뒤에는 그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한 시점을 적어줘야 돼요. 시작한 시점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시제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Surely. 확실히 she, 앨리스는 must know,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때 must는 현재 완벽한 추측 표현입니다. 자, all my fault, 내 모든 잘못을 알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it's hard for me. 자, it이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인데요. 이 보는 주체가 for me, 즉 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됩니다. 자, 어렵대. 뭐가 어렵대? 내가 to see anything positive, 긍정적인 어떤 것을 나 스스로에게서 보기란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C가 오형식으로 쓰인 게 아니라 3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목적어 쓴 거고, positive 형용사가 띵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후치수식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 rather, 오히려, there are. 자, there plus be 동사로 시작하는 모든 구문은 be 동사 뒤에 주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동사의 수일치, 즉, is가 될 것이냐, are이 될 것이냐 결정하는 건 뒤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가 결정을 하는 거야.
해석을 무엇무엇이 있다고 해석해 주면 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뒤에 목적어 things가 생략된 거겠죠. About myself,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썼다는 게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I am not just talking about my big nose and bad skin. 자, 나는 단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래. 나의 큰 코나 나쁜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I have done. 나는 해왔습니다. 무엇을? Lots of foolish things. 많은 바보 같은 짓들을 해왔대. 근데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여기 지금 대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브가 뒤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휘치로 바꾸면요. 자, 휘치 다음에 오브로 바꿔도 괜찮고요. 오브 휘치 한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들, 내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이때 오브는 절대 생략하면 안 돼. 왜? 이 대시 관계대명사의 대신데, 그럼 관계대명사의 things는 이 뒷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필요하잖아. 근데 만약에 오브를 생략해버리면 형용사 뒷자리의 명사는 쓸 수 없습니다. 왜? proud things, 자랑스러운 것들이 아닌, 이 뜻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언제나 of를 뒤에 꼭 붙여주고 be proud of가 한 단어처럼 쓰이겠죠. 다음, I, 나는 have lied, 거짓말을 해왔대, 나의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가끔씩은, 자, 여기 have lived가 첫 번째 동사, have stretched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현재 완료 병렬 구조예요. and를 기점으로. 그리고 나는 stretch the truth, 왜곡해 오기도 했대. 뭐를? 진실을. 뭐에 관해서?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자, stretch the truth라고 한다면요. 잠시만. 여기 지금 stretched the truth with라고 하면 사실을 과장하다, 진실을 왜곡하다라는 단어 나와있죠. 아닌 have also started, 나는 또한 루머들을 퍼뜨렸대, 사람들에 대해서. even Alice, 심지어 앨리스에 대해서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later year, 작년에 I caused some problems, 나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between A and B입니다. 앨리스와 그녀의 남자친구 데니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I started a rumor, 나는 루머를 퍼뜨렸는데요. 어떤 루머냐 하면 that부터 boy까지가 루머 꾸며주는 거거든요. She had gone, 그녀가 on the date, 데이트를 갔다는 루머래. 누구와? another boy, 또 다른 남자와. 우리 another 뒤에는 언제나 단수명사가 오기 때문에 boys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자, 다음. However, 그러나 this wasn't true,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I secretly, 나는 은밀히 좋아했대, 데니를. 그래서 여기 end 뒤에는 I가 생략된 거니까 was가 나온 거죠. 나는 jealous, 질투심을 느꼈대, that, 그래서 he wanted to go out with Alice, not me. 자, 뭐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꼈냐면 그가, not me, 내가 아니라 앨리스와 함께 go out with, 데이트를 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에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자, 앨리스는 never found out, 절대 몰랐을 거래, 대절 이하를. I had started the rumor, 내가 그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앨리스가 알았던 것보다 루머를 퍼뜨렸던 게 먼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로 나온 겁니다. 자, looking back on, 자, 무엇무엇을 돌아봤을 때 분사구문입니다. 자, when이나 while 정도의 부사들이 생략되어 있고요. 뒤에 주어가 I였겠죠. I 다음에 I looked back on what I had done, 요거였겠습니다. 근데 접속사 생략하고요. 주절의 주어 I랑 종속절의 주어 I가 똑같으니까 얘 생략하고, 뒤에 looked가 과거 시제긴 하지만 능동태이기 때문에 ing, 현재 부사로 받은 겁니다. 자, 뭐를 뒤돌아봤을 때? What I had done, 내가 했던 것을 뒤돌아봤을 때 I felt guilty, 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여기 지금 내가 죄책감을 느낀 것보다 내가 했던 행동들이 더 먼저 발생한 행동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쓴 겁니다. 자, 똑같은 과거라고 할지라도요. 과거가 두 개 있을 때 현재에서 봤을 때는 두 개 전부 다 과거입니다. 하지만 과거끼리 입장을 봤을 때 과거끼리 더 먼저 발생한 과거를 대과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과거의 표현을 헤드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왜 이렇게 말투가 되게 어색하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my homeroom teacher, 나의 담임쌤 미스터 로버트 씨가 had 오형식입니다. 시켰습니다. our class, 우리 학급,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 동사 원형입니다. 왜? ha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시키다 허락하다의 사역동사죠. 목적어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거면 원형, 당하는 거면 과거분사 PP 형태 쓰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직접 특별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형으로 쓴 겁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활동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담임쌤은 made, 얘도 형식입니다. 사역동사죠. each of us, 얘가 목적어입니다. 우리들 각각에게 목적격 보어, stand, 서라고 시켰대. 어디 앞에? in front of the class. 학급 앞에, 그 교탁 앞에 서라고 시켰습니다. one by one, 한 명씩. 그리고 두 번째, talk. 여기 지금 목적격 보어가 첫 번째, stand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talk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 자, talk about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시켰대. 자, 뭐에 관한 거? 우리의 흥미나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미래 꿈과 같은 것들을. 다음, while the person was speaking,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안 the rest of는 나머지의란 뜻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요 were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to write down, 쓰도록 요청을 받았대. 자, 목적어 자리에 있던 the rest of the students가 주어 자리를 올라가는 수동태가 되면서 동사가 그냥 asked가 아니라 were asked라고 하는 수동태 문장이 나왔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던 to 부정사가 목적어가 사라지면서 동사 바로 뒤에 붙게 됐습니다. 자, 뭐를 쓰도록 시켰냐면은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긍정적인 것들을 그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도록 시킨 거지. 즉, 나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앉아서 발표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긍정적인 것들을 적으라고 시킨 겁니다. 자, 부사 부문입니다. 부사절. When it was my turn. 이때 turn은 차례란 뜻이죠. 자, 내가 to speak, 말할 차례가 되었을 때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Very nervous, 매우 긴장감을 느꼈대. 자, thinking about, 왜? 생각했기 때문이래. 뭐에 관해서? What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이 would write about me, 나에 관해서 what, 무엇을 쓸지에 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자, 이것도 분사 구문인데요. 자, 어떤 분사 구문이냐면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고 주절의 주어가 있었는데 접속사 생략했고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I가 똑같으니까 이를 생략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thought, 요 과거 시제였겠지만 얘는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 바꾼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about, 전치사 뒷자리에 지금 what, why 있죠. what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what절 뒤에는 언제나 불완전한 문장이 와줘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 지금 목적어 write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 이때 전치사 뒤에 대절이나 다른 접속사 안 되고 what절밖에 안 됩니다. 왜? 해석도 내 친구들이 무엇을 나에 관해 썼을지 라는 뜻이기 때문에 w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적절하겠죠. 다음, There was Amy.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나와있는 명사가 진짜 주어입니다. 따라서 Amy가 3인칭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3인칭 단수동사가 나온 겁니다. 자, Amy가 있었는데 어떤 Amy냐? 그녀는 관계대명사 후절로 연결하지 알고 있던 소녀의 뭐를? 대절 이하를 I had started. 자, 여기도 지금 과거 완료시에 나왔습니다. 왜? 자, 에이미가 알았던 것보다 내가 먼저 루머를 퍼뜨리고 나서 에이미가 안 거니까 내가 루머를 퍼뜨린 게 더 먼저 발생한 대과거. 에이미가 알았던 게 과거 시제가 되겠죠.
자, 앨리스에 관련된 루머를 퍼뜨린 것을 알았던 에이미가 있었고, 자, 데이브가 있었는데, 두 데이브는 어떤 사람이냐? Who caught me? 알아차렸던 사람이래. 누구를? 내가 튜링하고 있는 것을. 자, 내가 목적이고요. 튜링이 목적형 보어입니다. 컨닝하고 있던 것을 알아차린 사람이었대. 어디에서? 수학 시험에서. Earlier that week. 저번 주에. 그치? 그 주 초에. 수학 시험에서 내가 부정행위하는 것을 목격했던 데이브도 있었습니다. 또한 in the class. 자, 클래스에는, 자, 이것도 있잖아. 대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대열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일형식 동사와 결합되면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되면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야. 자, 반에는 누구도 있었대? 로라도 있었대. 근데 그 로라가 어떤 소녀야? 한때 asked, 요청했던, 물어봤던 소녀래. 나에게, 뭐를? 4형식입니다. 간접 목적어 me고요. 직접 목적어가 we, 주, 동의 형태를 갖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어디에서 주어인 내가 got the money, 돈이 났는지를 물어봤던 소녀래. For my new shoes, 내 새로운 신발에 대해서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나에게 물어봤던 로라도 있었습니다. 다음, I, 나는 told her,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I had said, 내가 말했다고. 자, 내가 말한 것보다 우리 엄마에게 말한 게 더 먼저 발생한 시점이기 때문에 얘 또한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자, 뭐를 말했느냐? 자, said의 목적어 대절입니다. 내가 필요했다는 것을, 돈을 뭐 사기 위해서? 약간의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다 라고 말했다고 내가 그 누구야? 로라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로라가 내가 거짓말을,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던 것을 알고 있던 소녀였던 거야. 자, most of all, 무엇보다도 there was Alice, 앨리스가 있었는데 그녀는 had the worst time, 작년에 아주 최악의 시간을 보냈대. 자, because of면 of가 전치사기 때문에요. 뒤에 명사가 나와줍니다. 루머 때문에 최악의 시간을 보낸 거지. 근데 그 루머를 꾸며주는 게 뒤에 나온 대절이 되겠네. 내가 퍼뜨렸던 루머 때문에. 마찬가지야. 내가 먼저 퍼뜨리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거니까 퍼뜨렸던 게 먼저 대과거가 되는 거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게 나중 그냥 과거가 되는 겁니다. 다음, considering all these,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I, 나는 was really on the hot seat. 자, 나는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be on the hot seat이라고 하면 뜨거운 방바닥에, 그 뜨거운 좌석 위에 있는 거니까 곤란에 처하다는 뜻이에요. Could any of them, 그들 중 누가 think of even one good thing,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좋은 것을. 근데 그 좋은 것은 어떤 거야? To write about me. 나에게 써줄 좋은 것입니다. 자, 어떤 누구가 나에게 써줄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After, 뭐뭐 한 후에거든요. Anyone,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had taken their turns. 그들의 차례가 끝난 후에 어떤 차례? To speak, 말할 차례가 되겠죠. Mr. Robert가 모았대, 모든 쪽지를. 마찬가지입니다. Mr. Robert가 모은 것보다 차례가 먼저다 된 게 먼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대과거 시점을 과거 완료로 쓴 겁니다. 자, 이번에 우리는, 자, were told야. 자,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be told는 듣다란 뜻입니다. 왜? 쪽지를 불러줬겠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선생님이 불러주는 거니까 우리가 들은 게 되겠지. 자, 뭐를 들었느냐? To write down. 쓴 것을 들었대. 근데 무엇을? What we think about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적어내려간 것을 들었습니다. 아, 미안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뭐 하라고? 쓰라고. 적어내려가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뭐를 들었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write down, 적으라고 들은 거야. 왜? 텔이 5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를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말하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우리가 주어 자리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들은 거지 이렇게 쓰라고 해서 to write down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겁니다. 다음, then,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이 gave us,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쪽지를 다시 주었습니다. To let us,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서 뭐 하도록 이게 오형식이죠?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았습니다. 보도록 What we had written 우리가 무엇을 썼는지를 보도록 About each other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썼는지를 I 나는 didn't dare 감히 볼 수 없었대. 자, dare 투보정사면 뭐뭐 할 엄두를 내다란 뜻이거든. 그런데 didn't가 나왔으니까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은 거지. 누구를? What Mr. Roberts had handed me. 자, 선생님이 나에게 건네준 것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럼 건넨 게 먼저 발생한 거니까 제가 보고요. 건넨 거를 볼 엄두가 안 난 거니까 그냥 과거 시제입니다. 자, at first 처음에는 미스터 로버트 씨가 건넨 것을 감히 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As I finally read them 내가 마침내 그 쪽지를 읽었을 때입니다. When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침내 그 쪽지를 읽었을 때 I couldn't believe my eyes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The notes 그 쪽지는 were full of it 가득 차 있었습니다. Glowing comments 극찬의 말들로 가득 차 있었대. About me 나에 관해서 다음 두 명은 말했대. 내가 친절하고 한 명은 말했대. 나는 멋진 눈을 가졌다고 세 명이 말했대. 나는 재미있다고 한 명이 말하기를 나는 가지고 있다고 말했대. 아주 멋진 미소를 두 명이 말하기를 I am a good listener 내가 좋은 경청자라고 얘기를 했대. 원 심지어 한 명이 말하기를 I am the prettiest girl 최상급입니다. 그쵸? 키 두 번 나왔어. In the class 우리 최상급 뒷자리에 전치사 in이 나오면 이 in 뒤에는 대상이나 범위가 나와줘야 돼. 비교 대상이나 범위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in the class가 됐죠. My face가 턴이 이 형식으로 쓰이면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써서 형용사하게 되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내 얼굴이 빨개졌대. 언제? When I read this.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I. 나는 had never heard입니다. 이때 드는요. 우드 아니라 had의 약자이기 때문에 뒤에 pp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such a 명사지. 그러한 말을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오게 되면 내가 읽었던 것보다 들어본 적이 없던 게 먼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얘는 얘가 대과거. 그 다음에 얘가 과거 시제가 되겠죠. 다음 And then 그리고 나서 There was Alice note 앨리스의 쪽지가 있었는데 이 쪽지는 말했대. 됐어 리아를 내가 perfect한 친구고 항상 supported her 그녀를 도와준다고. 여기 지금 was 과거동사 supported 과거동사 병렬 구조로 이어진 겁니다. 단 자 reading 읽으면서 얘도 분사구문이에요. 자 여기 지금 동시동작 while 접속사가 생략된 거고요. 주어는 똑같이 나였기 때문에 얘네 같이 생략된 겁니다. 자 read가 능동태였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읽는 거니까 ing가 되겠죠. 자 뭐를 읽으면서 what she had written 자 이때 what도 뒤에 목적어 비어있으니까 대절 안 되죠. 그녀가 쓴 것을 읽으면서 나에 관해서 나는 회상했대. 그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 자 시간 명사 바로 뒷자리에 when절 나오면요 when절은 앞에 나온 명사 시간 꾸며주는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친한 친구였을 때를 회상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음 She, 그녀는 always there. 항상 나를 위해 그곳에 있었대. When, 언제? I was going through. 자, go through라고 하는 동사는요. 얘는 겪다란 뜻입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을 때에도 나를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요. She listened to my problem. 내 문제를 항상 잘 들어주었고. 자, 두 번째도 she가 생략된 거니까 tried가 되겠죠? 노력했대. 뭐 하려고? 격려하려고 격려하려고 누구를 나를 어떻게 따뜻한 말로 자 whenever I needed 자 whenever은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뭐를 울 수 있는 어깨를 필요로 할 때마다 자 온 동그라미 표시 왜 이때 숄러는요 온 뒷자리에 들어가 줘야 돼요. She 그녀는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곤 했다지 be the first person
첫 번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 I could depend on. 오늘 동그라미 표시합시다. 이때도 on 뒷자리에 person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on은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I felt very sorry for. 나는 매우 미안함을 느꼈대. 뭐에 대해서? What I had done.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뒷자리에 문장을 이끌 건데 뒤에 있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을 갖고 오면 불완전한 문장 앞에는 접속사 what을 붙입니다. 자, what I had done to her. 내가 앨리스에게 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나쁘게 ly 동그라미. 자, 얼마나 나쁘게 I had treated her. 내가 그녀를 대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At the same time, 동시에 I was grateful. 나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대. To her, 그녀에게. 왜? For, 동명사, 뭐뭐에 대하여지. 항상 being a good friend to me. 내 옆에 좋은 친구로 있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After reading all my friends' comments. 자, 뭐한 후에? Reading, 읽은 후에. 모든 나의 친구들의 쪽지를 읽은 후에. 나는 look down, 내려다보았대. 뭐를? 자, 전치사 뒤에 what절이죠. What I had written. 이걸 그냥 한 단어로 기억해라. What I had written. 이거밖에 안 나오지, 그치? 내가 쓴 것을 What I had written 밖에 안 나옵니다. 자, 내가 쓴 것을 바라보았대. 뭐에 관해서 쓴 거? 나 자신에 관해서 쓴 거. I would be prettier. 자, 나는 더 귀여울 텐데. 자, 이거 가정법 과거죠. 자, 이거는 문법하면 배울 텐데요. 가정법 과거는요, 1번,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그래서 2번, 어떻게 하느냐? if절 안에 주어랑 동사를 쓰는데 과거 동사를 씁니다. 비동사면 원로 통일해주고요. 콤마 쓰고 주절에 주어 쓰고요. 조동사에 과거형 쓴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가정법 과거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if절 가정법 안에 과거 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한다는 점. 내가 더 귀여울 거야. 만약 내 코가, 자, was 아니라 뭘 나왔죠? 더 작다면. 나는 좋은 스위머일 거야. 하지만, 나는 수영을 잘해. 하지만 나는 희망해. 희망하는 건 지금이지만 여기는 지금 과거 시제 나오면 얘 또한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뭐를 희망하는 거야? 내가 더 빠르면 좋을 텐데. 내가 더 빠르기를 희망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IUC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요, IUC, 이때 위시의 시제는 관계 없습니다. 위시의 시제가 현재면, 이 뒤에 과거가 오지? 그럼 얘는 똑같이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이야. 하지만, IUC 가정법 뒤에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가 오면, 얘는 위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야. 즉,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가 되거나, 과거 완료 시제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는 현재와 똑같은 희망사항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지금 더 빠르면,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지금 더 빠르면 좋을 텐데. I, 나는 hadn't been able to think of any nice things. 어떠한 멋진 것들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대. 나 스스로에 대해서. To be more exact. 자, 좀 더 정확하자면 I, 나는 hadn't even dare to. 자, dare to 부정사, 감히 to 부정사 하다라는 뜻이 심지어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대. About the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Is there anything good? 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 그냥 thing 말고요. thing으로 끝나는 명사요. anything, everything, nothing, 다음에 something 이런 것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합니다. 언제나 뒤에 위치해줘요. good, anything 쓸 수 없습니다. 나에 관해서 좋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감히 생각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자, 내 친구들은 had made, 만들어줬대. much, 비교급 앞에 much, even, still, far. 근데 누구는 안 돼? very는 안 되지, 그치?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훨씬 더 멋진 코멘트들이 나에 대해서 있었대. thanks to them, 그들 덕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절 이하를. I was a better person,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than I thought,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since then, 그 이후로 I have been trying, 나는 노력해 왔습니다. To see good in myself,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과거부터 그때, 즉 내가 그 쪽지 사건 이후로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한 거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다음, I hope that, 나는 희망합니다. 대절 이하를 I can see someone, 내가 누군가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어떤 누군가야? 그 누군가는 I don't like to be friends. 내가 friends with, 그치? 이 with 뒤에 someone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 맞죠? 친구로 삼고 싶은 누군가를 보기를 바랍니다. 자, next time, 다음번에는 언제? When I look in the mirror,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내 모습이 내가 스스로도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